그러니까 여기 지금 케이스를 교체하신 거잖아요. 네, 케이스 교체하고 메인보드가 원래 네. 그 핀, CPU 핀이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네. 메인보드도 그냥 중고로 하나 사서 교체한 거거든요. 그럼 CPU는 쓰던 거고요? 네네, CPU 쓰던 거예요. 그럼 케이스 바꾸고 보드 중고로 바꾸고 그럼 기존의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는 사용하던 거라고요? 네네네. 그럼 보드가 지금 이것도 원래 네. 제가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부러졌네. 네. 근데 아. 인식은 해요. 네 알아요. 이게 잘... 쉽게 부러지더라고요. 쉽지는 않죠. 플라스틱이니까 쉽진 않은데 힘을 좀 가하면 부러지긴 해요. 아, 또... 쿨러도 예 쿨러도 책 이번에 네. 한 거예요. 맞아. 자동으로 꺼지는? 아니 꺼지는 건 아니고 예 들어왔다 나왔다 약간 워밍업 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여기 제일 어려운 거 선 있잖아요. 그 조그만 네. 것들 몇 개. 네네네. 네. 그거를 잘못 꼈나? 들어오는데? 어? 들어오는데? 화면 왜 잘 들어오지? 어제 분명히 컴퓨터인데 우리 집에서는 안 들어왔는데. 많이 당황스러운. 아 네. 앞에가 전원하고 리셋하고 네. 이제 LED거든요. 네. 잘 꽂으셨는데요? 열심히요. 아 저 사장이 유튜브에 별의별 손님들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증상을 보는데 별의별 손님들 오시잖아요. 별의별 손님들 아, 잘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예. USB랑 들어오네? 네 키보드 먹고 잘 되는데요? 어제 저 안 됐어요? 네 다 조립하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했는데 아 이거 더 만지면 내가 더 고장나게있다. 잘 되는데 예. 뭔가 접촉불량이었지 않았을까요 싶은데요. 메인보드도 원래는 4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메인보드는 8. 예, 8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붙여서 잘 끼 네. 했거든요. 아, 연결은 잘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SSD 이렇게 꽂으라고 돼 있구나. 네. 예.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봐드릴 게 없는데.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씨 어제 왜 분명히 왜 안 들어왔을까? 모니터를 잘못 연결하진 않으셨을 거고 그래픽카드 쪽에 꽂은 거 맞죠? 네 그래픽카드 쪽으로 꽂았어요. 얘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쉽게 빠져서 나중에 글루건이나 이런 걸로 살짝 싸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글루건으로 좀 발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굳으면 손톱으로 긁으면 뚝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드 불량인 줄 알았어요. 이제 케이스 교체하고 보드도 중고로 바꿨다고 하신 거 봐서 아 보드가 나은 거 아닌가. 아니 어차피 간단하게 쓸 거라 컴퓨터에 뭐 크게 가격을 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 네. 맨 처음에 살 때도 중고로 샀어요. 아 컴퓨터로요? 네. 안 나오네?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한 게 메모리 탈부착한 거였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불이 안 들어. 안 나오는 게 맞네. 메모리 접촉 불량이 좀 있나? 메모리도 쓰던 거예요? 네. 튕그룹 거네. 메모리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보드 쪽 메모리 램뱅크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쪽에 네. 그 메모리 꽂는 슬롯 있죠. 네네. 그 슬롯 상태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또 메모리 슬롯하고 이 메모리하고 특정 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외산 메모리들 뭐 팀그룹 제품도 가끔 그러긴 한데 특성 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보통 삼성 걸 많이 쓰는 이유가 그 메모리 특성을 제일 덜 타거든요. 호환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 예. 호환하고 또 특성하고는 조금 다른 그래요? 문제인데, 예. 정상인데 붙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는 것들? 이런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봤을 땐 댁에서 화면이 안 떴던 이유는 메모리 쪽 문제였을 거다. 보통 안 되면 메모리 두 개 중에 하나를 빼고, 싱글로만 먼저 꽂아보고 테스트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메모리 하나 빼고 켜볼 생각은 왜 안 했을까?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지금도 키보드 여기 선 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아, 그럼요. 화면이 뜨니까요. 넘기기 먹죠. 그때는 제가 했을 때 마우스도 불도 안 들어오고.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아까 중간중간 안 됐잖아요. 메인보드에서 메모리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돼야 키보드 럼룩도 들어오면서 화면도 뜨는데 지금 메모리 쪽이 자꾸 트러블 나면서 접촉불량이 나니까 화면이 안 뜨니까 당연히 키보드 럼룩도 안 먹죠. 메모리 테스트 잠깐만 해보고 원래 그 메모리 테스트 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돌려보고, 그러니까 초반 부분만 돌려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심하게 발생을 계속 한다 그러면 메모리를 바꿔보거나 보드를 바꿔보거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가 일단 팀그룹 제품이고 하다 보면 메모리 쪽이 더 그러지 않을까. 아마 삼성 메모리를 꽂았으면 이런 트러블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하여튼 이 PC에 주는 메모리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 접촉 불량 트러블로 인해서 화면이 안 떴던 거다. 네. 화면이 안 떴기 때문에 럼룩도 당연히 안 먹고. 네. 일단은 제가 메모리에 삼성 걸로 꽂았거든요. 네. 삼성 거 지금 4기가 두 개 꽂은 거예요. 한 번에 반응을 하고. 제가 좀 껐다 켰다를 여러 번 좀 해볼게요. 또 올라오고. 저희는 화면이 안 떠도 일단 이 시그널로 봐요. 근데 어떤 걸 하셔라라고 선택해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다. 메모리 지금 8인데 8 두 개를 바꾸느냐 보드를 바꾸느냐 금액대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두 개가 다 애매한데요. 뭘 어떻게 하시라 하기가. 차라리 보드를 바꾸는 게 더 쌀 수도. 지금 DDR3 8기가 얼마죠? DDR3 8기가 그래도 한 4, 5만원 할 텐데 하나에. 저랑 팅고르랑 호환이 맞는 메인보드를 바꾸는 게 나을까요? 딱 보드를 딱 정하기가, 호환되는 보드를 딱 정하기가 애매해서요. 보드만 그러면 호환이 맞는 게 있을까요? 딱히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꽂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특성 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서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가 가장 특성을 덜 타요. 이거는 특성 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보드를 급하게 쓰시려면 가셔서 메모리 하나만 빼고 꽂으면 또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탈부착하면 또 될 거라서 들어오면 잘 될 거예요. 올라오죠. 네. 일단 케이스만 봐서는 사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깔끔하고 화이트한. 네. 또 작아서.